1960년대 미국은 격동의 시기였다.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 데모와 폭동, 기존 세대와 갈등하는 히피 문화 또한 커져갔다. 많은 청년들이 불교와 힌두교 등을 탐구하며 히피 문화에 빠져들었다. 지저스 무브먼트 운동은 이때 시작됐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청년들에게 전했고 신앙과 예술, 사회에 걸쳐 새로운 영적 운동이 일어났다. 미국에서 열린 엑스플로 72는 복음을 통해 사회의 평화를 도왔다. 작은 운동이 미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움직인 것이다. 이 현장에 참여했던 김중근 목사는 민족 복음화를 구체화했다. 그리고 한국에서 엑스플로 74를 개최했다. 사람들의 마음에 전도의 물결이 일어났고 예수 혁명, 성령 충만,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자는 구호가 교회마다 전해졌다. 인류의 소망인 성령의 제3폭발을 기도드리는 엑스플로 74는 이처럼 세계 교회의 관심사였습니다. 10여 만 명을 집단 수용할 수 있는 4만 평 규모의 천막 초원도 마련했습니다. 대회를 치를 준비로 부산한 가운데 이것은 7천 명분의 밥을 한꺼번에 지울 수 있는 대형 밥솥입니다. 민족 복음화 운동. 이것은 순수한 사도행전적 복음 전도 운동이며 교회를 통해 교회와 더불어 교회를 위한 전도 운동입니다. 전 세계 80개국 이상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한국의 100만 신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 인류의 소망인 성령의 제3폭발이 될 줄을 믿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영적 대부흥의 시대 속에서 복음화 운동이 민족과 세계로 확대되며 경제 발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엑스플로 74, 50주년이 되는 2024년. 우리는 지금 새로운 50년의 시작점에 서 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에게 묻는다. 여전히 혼란스러운 시대 속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어두운 시대를 밝힐 믿음의 도전, 영적 운동의 불씨가 되자. 대학과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자. 그리고 기대하자. 우리를 통해 캠퍼스와 교회를 변화시킬 하나님.